여러분은 도로 위에서 특정 차종을 앞뒤로 혹은 옆에서 만났을 때 불안함,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온라인상에서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있죠. 대표적으로 K5 같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초기형 K5 같은 경우에 나름 이제 디자인이 스포티하고 좀 비교적 어린 친구들이 운전을 험하게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과학이라고 불리곤 했죠. 그리고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좀 운전에 능숙한 중년 아빠들이 큰 차체를 마구잡이로 좀 휘두르고 다닌다는 그런 것에서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온라인상의 여론이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하려는 차종들도 뭐 저 개인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 그렇지 않은 차주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앞이나 옆에서 달릴 때 좀 불안한 차종과 제 뒤에 오는 특정 차종이 있습니다. 앞이나 옆에 간드리면 저는 그 르노 삼성의 SM3가 좀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 차종 특징은 절대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게 가거나 너무 운전이 서투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느리지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서 불안한 경우였어요. 이를테면 오른쪽 깜빡이를 왼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뭐 그런 행동. SM3와 유사한 케이스로는 저는 티볼리가 좀 많았습니다. 이 또한 초보 운전자들이 쉽게 선택하는 그런 차종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뒤에 오는 게 아까 언급드렸던 카니발도 조금 해당이 되는데, 저는 유독 픽업트럭 중에서도 렉스턴 스포츠가 유독 좀 그렇게 느껴지죠. 이 차종은 운전들은 다들 능숙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 픽업트럭 뒤에 공사 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굉장히 세게 운전하시는 분들이고, 앞서가는 차에 굉장히 딱 붙어서 위협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게 또 라이트류가 일반적인 차량보다 높은 붙어있다 보니까 야간에 운전할 때 그렇게 뒤에 딱 붙어서 오면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죠. 그리고 앞이나 옆이나 뒤나 모든 케이스에 다 불편감을 느끼는 그런 특정 행동을 하는, 바로 바퀴가 굴러가고 있을 때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차. 요즘에 워낙 뭐 OTT건 유튜브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거치대에 놓고 조작을 하는 분들은 좀 그나마 양반인 것 같아요. 정말 답이 없는 게 손에 들고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또 차선 이탈 경고장치 같은 것도 없나 봐요. 막 슬금슬금 넘어옵니다. 너무 불편하죠. 저도 도로상에서 상대방 차량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진심 휴대폰 보느라 차선 넘어오면서 내 운전석 쪽을 칠 뻔한 그런 차에 대해서 엄청 화를 냈던 기억이, 따지고 들려고 그 차 창문 열게 했더니 보수석에는 자기 와이프가 있고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 위에 아기를 앉힌,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도로 위에서 어떤 차량에 대해서 느끼시나요? 감사합니다. Just ride it.